너가 몰랐던 우리과 이야기. 내가 몰랐던 너희과 이야기. 우리 학과의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서 학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학과 탐정. 안녕하세요, 한양인 여러분. 저는 HBS의 아나운서 최태한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BS 아나운서 가이즈입니다. 태원 씨, 혹시 한양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역시나 한양대 하면 공대 아닙니까? 공대. 공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공대가 아닌 다양한 학과들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네. 각과의 학생들이 모두 자기의 과를 대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표로 나온 이혜주라고 합니다. 우와. 다음 사회. 네. 저는 사회과학대학 대표로 나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혜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체육대학교 대표로 나온 체육학과 김규진입니다. 체대면 군기 잡고 때릴 것 같죠? 하나도 안 그래요. 겁먹지 마세요. 오늘 체육복을 입고 나오신 건데 혹시 뭐 컨셉을 잡거나 그러려고? 네. 살짝 빡세게 돼. 어쨌든 그럼 이쪽부터 다시. 저는 자유대학 국제학부 1학번에서 아주 월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죄송해요. 하여튼 국제학부의 박경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뭐 경력 소개라도. 나는 뭐 외국에서 이만큼 살았다. 뉴욕에서 맨해튼, not just New York, 맨해튼에서 태어났고요. 17년 살다 왔어요. 17년. 독일에서 1년. 독일 괜찮아요. 한국 가봐요. 그리고 한국에 산 지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어 잘하시는데. 네, 남고 나왔어요. 남고랑 한국어랑 무슨, 어쨌든 네. 그러면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와! 좀 늦어. 당황했어요. 뭐, 네, 이렇게 저희 HBS가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과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영학과도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제 카메라 앞, 뒤에 있는. 네, 제 앞에 있는 이제 두 분이 딱 봐도 그냥 경영대 같이 생겼어요. 돈 밝기에 생겼어요. 돈 밝기? 어쨌든 경영대. 아니, 태원 씨는 그럼 어떤 과처럼 보이시는지 한마디씩. 저는 한 신학과 같은 거 있으면 우리 학교에 없지만 약간 신학과 같이 생겼어요. 조금 자연대 같이 생겼어요. 아, 자연대요. 고지식함? 그건 가세요. 우유보다나? 네, 그런 의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닌데요. 그냥 똑똑해 보인다. 아, 네, 똑똑해 보여요. 아, 그래요? 똑똑해 네. 보여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저희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 무슨 과처럼 생겼다는 게 그 과의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여기 오신 패널들한테 그 과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여기 이제 저한테 각 과별로 이제 이미지가 적혀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ho first? 이번 이쪽부터 읽어볼까요? Thank you. 오케이. 세터 때 같은 곳에서 마셨는데 그때 보니까 시끄럽게 술을 마셨다. 영어를 잘할 것 같다. 맞는 말이죠. 국제학부는 전부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할 것 같다. 안 그래요? 국제학부 그 건물 근처에 가면 영어가 들려와서 가기가 싫어진다. 너가 오는 것도 내가 싫다. 노래방 가면 팝송만 부를 것 같다. 이건 나도 싫어한다. 토익 만점 기본이다. 토익 만점이 기본이다. 저희 토익 취급 안 합니다. 토플 정도는 돼요. 토플? 오케이. 국제학부 친구들은 실제로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하나요? 이게 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축에 속하고요. 네. 아예 그냥 나는 교포다 티를 엄청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덕 너 홈워크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 저도 조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과 분들이 좀 아량을 베푸시고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이제. 그러면 국제학부가 개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술을 자주 마시고요. 네. 술을 보통 양주를 많이 마십니다. 저희는 개인적 왕십리의 더 버켓리스트와 TLC라는 곳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100번도 자주 가시지 않나요? 100번은 저희 마음의 고향입니다. 100번 엄마 사랑해요. 네, 그럼 다음 4번대 재현 씨 읽어주실까요? 네, 4번대는 진짜 딱 선생님 이미지 그런 있었고 그리고 되게 자기 주관이 강할 것 같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저는 되게 평소에 유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옷을 뭔가 칙칙하게 입고 다닐 것 같다. 선생님 같이. 근데 공교롭게 저도 오늘 칙칙하게 입고 왔는데요. 진짜 공교롭게입니다. 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예쁘고 단정한 옷을 평소에 입는 편입니다. 저. 이미지 메이킹 아닌가요? 이미지 메이킹? 아니죠. 4번대는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희 한양대학교 4번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네,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본인의 학과가 이제 보면 응용미술교육과인데 뭐 어째서 뭘 응용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응용미술교육과에서 왜 응용이 들어가냐라고 동기들한테 물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사실. 네, 꼭 임용을 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아요. 사범대인데.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그런 과도 배우지만 디자인이나 뭐 타이포나 뭐 웹 디자인 뭐 다양한 뭐 회화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회화는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는 거. 그리는 거. 이 정도는 저희도 회화와 이렇게 책 만지는 작업까지 저희는 모든 예술 활동과 사범대 활동을 동시에 하는 아주 아니 사실 뭐 응용미술교육과 하면 며칠 이제 얼마 전에 입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엄청 거의 과거 시험에 가까울 정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일산의 킨텍스라는 전시장에서 이루어졌었죠. 네, 고향이 제 고향이 일산. 그러면 유재현 씨도 혹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통과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으로 이제 인재를 뽑는데요. 사장님이신가? 어떻게 통과하셨냐고. 사장님이신가 봐요. 교육하지 마요. 그게 궁금하다가 너무 사범대 사실 교육하지 마요. 저희 과는 22명인데 15명은 실기로 7명 재현씨 말이 많아요. 어떻게 통과하셨냐고요. 저 사람 겁나 많던데 어떻게 통과했냐고. 저 어떻게 통과했냐고.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애들 아니에요. 중요한 게 제가 네, 제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 아니 그야말로 명성을 보고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요. 응용미술교육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지 씨? 자, 그럼 다음에는 인문대부터 가볼까요? 네네. 인문대 혜주 씨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일단 인문대는 높은 곳에 있다. 차분하고 학문적일 것 같다. 저 원래 좀 차분하고 학문적이죠? 네. 그다음에 임시 초문입니다. 너무 어려워. 사자성어 이원진 못 알아듣시고. 사자성어. 사자성어 어쨌든. 그다음에 인문대는 여촉과라는 느낌이 강하고 여자들은 전부 차분하고 얌전할 것 같은 느낌. 맞죠, 맞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저희과 여자들은 않습니까? 정말 차분하고 얌전한 여자들밖에 없고. 질문 있는데요. 왜 저희과만 이상하시냐고. 왜 인문과만 차분하고. 사실을 말한 거죠. 왜? 아니, 지금 각과의 매력을 살펴보는 것이 절대 까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입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남자들도 되게 점잖고 감성적일 것 같음은 이야. 네. 그 인문대 태태환 씨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영문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감성적이면서도 네 그런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각이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문학적으로 바라보고 감성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 그 인문대 하면 문학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도 국어 국문학과인 것처럼 그 문법도 배우고 문학도 배워요. 그래서 저도 원래 시나 문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그래서 국문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Yeah, right here. The answer is right here. 대충 통역해주시면 네. 답이 얼굴에 있다. 얼굴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문학과 하면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문학적일 것 같다. 그럼 혹시 뭐 수업 시간에 뭐 나는 이런 문학을 뭐 좋아한다. 저희는 일단 경기체가를 직접 쓰고요. 아, 여기서 잠깐 경기체가란? 경기체가는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말이 들어간 어떠한 문학 작품 그런 형식 중 하나이고요. 그
그거를 쓰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아, 그 시도도 썼고요. 네. 그럼 이 문제는 한번 여기까지 하면 살펴보고요.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회과학 때. 떨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이건 개인의 특성 아닌가요? 아, 역시 비평적이에요. 이건 개인의 특성이죠. 저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사회대는 뭔가 진보적인 느낌. 정치외교학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논리적일 것 같음. 맨날 뉴스 볼 것 같음. 대자보 쓸 것 같음. 아니에요. 사회과학 때 사회학과랑 관광학과, 관광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외교학과가 있는데, 뭐 사회 이슈를 수업에서 많이 다루기는 해요. 근데 막 전부 다 막 관심이 많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포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회대 포털을 이용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회대 포털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한 거. 뭔 소리예요 그게? 전 사실 포털밖에 안 써요. 그러면 혜주 씨 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사회과학 때 본인의 학과. 아, 너무 어렵다. 지금 이긴다. 본인의 학과는 일단? 저희 학과는 그게 잘 돼 있어요. 학회 활동. 학회가 네 가지가 있는데 보도사진학회라고 사진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창조영상음향이라고 영상 다루는 학회, 문화부도 영상 다루는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크랭크인이라고 영화를 만드는 학회가 있어요. 보통 과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학회를 들어가는 편이고요. 학교 활동이 엄청 활발해서.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하지 혹시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너무 궁금해서. 네네. 아까도 계속 말씀하실 때 이런 손짓을 하시는데 네. 이것도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아, 제 개인적인 특성인가요? 네. 제가 긴장을 많이 하면은 이게 손 동작이 더 심해지고 네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사회과학 때는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아, 사회대는 활동적이다. 사회대는 동아리도 잘 돼 있어요. 힙합 음악 동아리도 있고 춤 동아리도 있고 되게 활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동적인 사회대 얘기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마지막으로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다.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네 읽어볼까요? 예체대는 자유로운 느낌. 체육학과는 남초과고 몸 좋은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 성격들이 되게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울 것 같고 체대를 포함해서 그냥 예체능 계열은 선후배 관계 엄청 빡셀 것 같고 인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아 이건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가? 인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체대나 예체능 계열에서 다 예의범절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건 맞고요. 그럼 본인이 그럼 체대에서 뭐 따로 전공이 어떻게 돼 있는 아니요. 보통 일반적인 네. 체육학과나 체육교육학과에서는 다 농구 전공, 배구 전공, 축구 전공, 뭐 태권도 전공 이런 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한양대학교 그치. 체육학과는 그냥 체육학과예요. 그래서 수업 과정도 실기보다는 이론이 더 이론을 중심적으로 많이 배워요. 뭐 해부학이라던가 운동 역학, 영양학, 생리학 뭐 이렇게 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운동을 할 때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금요일 1시마다 교양 농구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예체대를 가는데 그 지하인가? 지하 1층인가 보면은 이렇게 그 체조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아름다운 남성분들이 보통을 탈의하시면서 이렇게 체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체육학과는 그렇게 다 몸이 좋나요? 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체대 실기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몇 개, 2분에 몇 개 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근이 남자나 여자나 복근이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 밝히세요. 아니 근데 저 밝히지 않아요. 제가 인체를 그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나요? 좀 배가 나오고 그런 몸은 그릴 가치가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양감이 또 풍부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그 탄탄한 그거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다 다른 인간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터넷에 보면은 혹시 그 학과별 드립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과별 드립?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자주 네, 막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그 드립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전작과 학생입니다. 휴대폰은 서비스 센터로. 그럼 이만 뭐 이런 게 있고. 미장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학교 얘기 거 아닌가요, 이거? 약간 우리 학교 같은데? 맞아, 미컴도 있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까 읽었어요. 우리 학과도 있고. 혜주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영상 찍을 개인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럼 이만. 사실인가요? 저는 개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지? 뭐 이렇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 영문과 한번 읽어주세요. 아, 영문과. 아, 안녕하세요. 영문과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럼 이만. 살짝 썰렁하네요. 영문 노잼. 그럼 이렇게 그 막 오해받는 말, 혹시 과별로 자기가 이런 과라서 오해받아본 적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국제학부 먼저. 국제학부 하면 흔히들 술을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너무 밝힐 것 같고 여자들은 너무 또 개방적이고 패션이 이상하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적인 여성스러운 그 패션이 좋아서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럼 또 다른 과는 혹시 이런 오해 같은 거 받아본 거 있어요? 최대 많을 것 같아요. 체육학과 하면 술 많이 마실 것 같다라는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그거는 다 그냥 개인 성향 차이입니다. 마시는 것도 선배들이 먹인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다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는 과입니다. 군기는 어때요? 군기? 맞아, 군기 잡는다는 말. 이거는 있는데.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늘릴 것 같은데, 일단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는 정말 딱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체벌을 준다거나 하는 집합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다른 학과에서 만약 오해가 있나? 저는 국문학과에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약간 그 맞춤법 조금이라도 틀린 거 카톡이나 이런 거 되게 거슬려하고 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꼭 고쳐주려고 하는 이게 저게 사람 차이예요. 이건 진짜 사람 차이고 솔직히 웬만큼 뭐 왜 안 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할 때 그냥 오, 이 쓰고 뭐 안 할 때 니은, 히읗 쓰고 이런 것만 하면 웬만하면 괜찮죠. 자, 이번에는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아예 못 마시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다들 MT하고 OT 다니면서 친해지는데 거기서 술을 못 마시고 있으면 친해지지도 못할까봐요. 처음에는 어찌어찌해서 넘기긴 했는데 저희과 MT 분위기가 무조건 마시자 하는 분위기라서 MT가 가기 싫어져요.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멀어질 것 같고 MT 정말 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아, 뭐 대학교 하면 역시 MT죠. 뭐 입학하면서 뭐 세터 이제 새내기 배움터 해서 뭐 이제 MT가 뭔가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제 대학생활에서 이제 MT는 어떻게 보면 꽃이지만 누구에게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지금 네. 시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술 먹이는 그런 문화도 없고 술 자리도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동기끼리 MT 갈 때도 술 정말 안 사고 그냥 게임으로 새벽 3시까지 그냥 버라이어티 그냥 게임 같은 거로만 새벽 3시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술이 없어도 충분히 재밌게 술을 재밌게 놀 수 있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 이 정도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네. 인문대 국어 국문학과로 오십시오. 네. 이제 솔직히 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소주를 이제 한 두 잔만 마시면 취하고 이제 네 잔만 마시면 이제 사망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MT를 가면 이제 난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면 태환아 너 얼굴이 너무 빨갛구나. 술을 못 먹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주로 안 먹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 없지 안 먹이니까 너무 네.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여성분이시면 더 안 먹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우리 그 방송국에서 MT를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그 과의 MT 분위기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각과에서 MT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국제학부의 MT 분위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세터 즉 DIS 세터의 그 MVP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여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여장을 하나요? 약간 전통인가요? 저희 2조가 두 번째 조가 여장을 전통적으로 하는데 누가 2조에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2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1등에게 이제 뭐 쉬는 시간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양주를 줍니다. 와. 데킬라. 데킬라. 바카 이런 거. 국자학부만큼 좀 빡센 것 같은 데가 약간 최대 아니에요? 최대하면 술 막 이렇게 들이 마시고. 최대에서는 술과 함께 꼭 준비물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게 족구공인데요. 모든 엔티는 족구를 시작합니다. 요수까지 최대. 그래서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못 마시는 사람은 못 마시는 대로 배려해주고 졸린 사람은 들어가서 자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오래 마시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이 마십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간 족구를 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족구 안 합니까? 체육학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하기도 하겠죠. 아니, 남자들은 가끔 하는 거 남자들은 가끔 그냥 이제 심심해서 그거는 네, 그렇죠. 그냥 그런 네, 전통이 아니고 심심해서. 건강한 술자리 문화네. 여자으로 충분합니다. 사범대 술자리 궁금합니다. 사범대 술자리에 좀 특이한 점 있나요? 주로 가르치나요? 사범대는 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저희 사범대는 술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주루마블 그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방송국 MT 처음 가서. 네. 그리고 사범대다 보니까 약간 장기자랑 준비할 때도 수위의 제약이 약간 좀 있다는 그런 아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사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MT가 대학생만의 문화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뭐 사회생활을 하면 그리워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냥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냥 꼭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듯이 MT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여장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뭐 MT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MT 한번 더 가보고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학과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파헤쳐보는 학과 탐구생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과 탐구생활.